반갑습니다. 자, 반가운 표시를 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오늘 강의 주제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와 직장에서의 대인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강의를 듣고 직장을 다니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시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제에 맞는 강의를 아주 멋진 분이 해주실 건데 그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현재 우리 성락 교회에서 성가 대원으로 또 솔리스트로 20년 이상 봉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강사님은 청년부와 또 구로 예배당에서 또 선교 목양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고요. 또 현재 삼성 SDI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강사님은 교회와 또 직장, 또 가정에서도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 모든 삶을 살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이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 또 궁금한 것들 모두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강사님이 나오실 때에 큰 박수와 함성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환 강사님, 맞아주세요.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승환이라고 합니다. 방금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청년부 팔목장, 그 다음에 구로교구, 그 다음에 심원성가대에서 현재 봉사를 하고 있고요. 오늘 수련회 둘째 날인데 여러분 그 수련회 주제에 맞게 행복한 시간들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오늘 이 강의가 끝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의에 대해서 대인관계라고 이 거창한 주제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제가 성도분들하고 소통하면서 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경험했던 것들 같이 좀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오늘 그 고민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오늘 수련회 주제처럼 또 우리 올한해 우리가 그 교회에서 추구하는 바처럼 행복한 신앙생활 또 행복한 교회 생활 또 직장생활하고 계신 분들이면 직장생활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오늘 주제는 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와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부 제목으로는 네. 사랑과 겸손을 실천하여 행복한 우리 이렇게 제가 좀 정해봤습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같이 너무 빠르지 않게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요한복음 13장 말씀인데요. 먼저 잠깐 소개를 해주시긴 했지만은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행복해 보입니까? 네, 오늘 수련회 주제에 맞게 제가 이 사진을 고르느라고 네, 나름 행복한 표정을 좀 골랐는데 표정이 좀 드러났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세 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세 가지 숫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깜짝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퀴즈를 맞추시는 분에게는 스타벅스에서 두 분이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시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들어보시고 이거다 싶으시면 행복이라고 외쳐주시고 저한테 답변을 해주시면은 제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숫자 48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랑 같은.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맞습니다. 네. 저는 현재 48살, 75년생이고요. 네. 아, 네. 여기 나오네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새 아이의 아버지이고요. 집에서는 약간 그 뺀질이 남편의 역할을 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두 번째 문제. 아, 네. 아직 제가 문제도 내지 않았는데. 할렐루야. 네. 네. 여기
38이 의미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아, 35. 네네. 아, 아닙니다. 네네. 네. 어떤 거요? 19 개수요? 아닙니다. 네네네. 행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네네. 네? 아, 아닙니다. 아, 좀 어려운가요? 네. 네. 집사님, 예, 예, 예. 맞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성낙인이 된 지 올해로 35년 차가 됐더라고요. 시간이 좀 빠르네요. 네. 여기 지금 사진 보시면 잘 보이진 않는데, 예, 여기 행복한 우리 팔목장 영혼들과 함께 사진 찍은 건데, 예, 제가 올해로 성낙교에서 성낙인이 된 지 35년이나 됐더라고요. 할렐루야.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행복을 외치셔가지고, 네, 손 드는 것보다 행복부터. 네네네네. 네, 맞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 이렇게 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네요. 네. 네. 제가 아까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원래 직장 생활은 그 SI 플렉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그 기판을 만드는 회사에서 한 7년 정도 일했던 것 같아요. 7년 정도 일하고, 그 이후에 삼성전자의 이제 LCD 연구소에 들어가서 경력으로 이직을 했고요. 그 이후에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회사로 이게 분사가 되면서 현재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의 수석으로 좀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제 소개를 좀 했는데,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좀 서로 서로에 대해서 좀 잘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상품을 내걸고 하니까 이게 머릿속에 확 남았겠죠, 이제. 아, 75년생이구나. 아, 35년 차 성낙인이래. 20년 동안 일했대. 뭐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퀴즈를 마치신 분은 강의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교회와 직장과 대인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교회에선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직장에선 어떤 관계가 다 알고 계시긴 할 텐데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안에는 당연히 이제 사역자분들이 계시고 또 그 안에 이제 평신도 분들도 계시고 또 특별히 세신자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각종 기관들도 있고 또 그 기관 또는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거 말고도 다른 관계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교회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분들이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동료가 있고 후배도 있고 그 다음에 예, 타부서 사람들도 있고 또 저랑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협력하거나 또 다른 회사의 또 관계사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겠죠. 또 요즘은 온라인상의 관계도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이런 그 온라인상의 관계도 있었고요. 싸이월드 요즘 뭐 하려고 하는 건데 요즘 최신 트렌드는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페이스북, 카카오톡,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다둥이 아빠의 삶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뭐죠 블로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이렇게 대면으로의 관계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온라인상의 관계도 요즘은 비중이 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상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제 자매들 그리고 세상에서 관계를 또 잘 맺을 수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제로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로 대인관계에 대해서 그 많은 주제 중에 네 가지 주제 중에 하나인 대인관계가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삶을 살고 있는데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먼저 제가 이번에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파란색으로 쳐져 있는 데가 있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만 사랑해, 나만 사랑할 거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관계가 왜 중요하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되게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 관계가 왜 중요하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죠. 제가 처음에 이제 성락교회 왔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우리 예수 내구주를 나눠준다든지, 아니면은 버스에서 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타 공개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 어느 정도 전도의 열매가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사람 보기도 힘들 뿐더러 거기서 잠로 전도하다가는 경범죄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버스에서 당연히 못하죠. 서 있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서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어디 나가서 노방전도 하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신고를 하거나 뭐 해야 돼요.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관계를 통한 전도가 아주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야 당연히 다 믿으시는 분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지인들,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온전하게 잘 증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세 번째는 관계 맺는 것은 사실은 본능이에요. 여기 이렇게 코미디언처럼 생기신 이분이 메슬로우라는 분이신데, 인본주의적인 심리학자이긴 하지만은 이 심리학자가 인간의 욕구를 다섯 단계로 구분을 했는데, 그 중에 상위 단계에 세 가지가 있어요. 자아실현의 욕구와 존경의 욕구와 사회적인 욕구. 이 세 가지 욕구는 관계를 통해서만 체험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지 간에 관계를 잘 맺고자 하는 욕구가 기본적으로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관계는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행복한 신앙생활과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해서 관계가 중요하죠. 우리가 특히나 신앙생활 관련돼가지고는 한번 아픔을 크게 겪었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교회는 얼마 전에 했습니다. 시간은 좀 흐르긴 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가 깨어지고 또 교회가 분리되고 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까? 그리고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많은 그런 기도가 들어가야 되죠. 우리가 온전한 관계,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를 잘 주님 안에서 유지하면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데도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한 20년 동안 직장생활을 해왔는데, 처음에 한 직장에서 한 7년 정도 일했을 때는 일하면서 많은 관계들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한 5년, 6년 정도 되면 일하기가 되게 편해져요. 왜냐하면 다 아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도, 또 관계 부서에 어떤 요청을 하는데도, 아니면은 상사분에게 뭔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설명할 때도 되게 수월하거든요. 근데 이직을 딱 하고 나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상사분도 이제 처음 뵀어. 근데 내가 뭔가 보고를 해야 돼. 근데 그분에게 내가 원하는 내용들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은 말로만 해도 이게 통할 게, 그렇지 않고 막 보고서를 막 만들어야 되고 또 설득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관계만 잘 형성돼 있다고 한다면 쉽게 풀릴 문제들이, 이게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어렵다. 그래서 이직하니까 되게 처음엔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역시나
시간이 점점점 지나가면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친밀해지고 또 주변의 사람들과 나는 이런 사람이고 서로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이직한 지 한 13년 정도 됐죠. 그랬더니 지금은 너무 일하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이 너무 편해요. 관계가 잘 형성돼 있으니까 편합니다. 보고하는 것도 쉽고 또 밑에 있는 표현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동료 직원들하고 일할 때도 관계가 잘 형성돼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아 하면 아라고 잘 알아듣고 또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 하게 되니 제가 좀 일하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를 하는데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요즘 잘 스트레스를 받고 있진 않아요. 예. 그게 바탕이 뭐냐?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네, 다섯 번째, 미래 가치를 창출한다. 좀 약간 표현이 거창하긴 한데 어떤 의미냐면요. 사진이 잘 보이시나요? 네, 결혼식 사진입니다. 결혼식. 가운데 보면은 신랑 신부가 이렇게 있는데 입이 그냥 귀에 걸려서 입이 찢어져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네. 왜 그럴까요? 물론 결혼식이 끝나고 결혼했으니까 행복해가지고 막 즐거운 표정도 있겠지만 뒤를 딱 돌아봤을 때 이야 이 많은 하객들 할렐루야 결혼식 끝나고 이제 축의금 세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네. 물론 결혼하신 분들은 다른 쪽으로도 미래 가치가 창출될 수 있겠지만 그냥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네. 이렇게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네 이렇게 미래 가치를 창출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좀 봤는데요. 요즘 회사들의 어떤 그 구직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2020년도에서는 신입사원이 한 60% 정도로 이제 신입사원을 뽑고 경력사원을 한 38% 정도 뽑았다고 하는데 2022년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경력사원을 그 구직하는데 비율이 점점점 높아가고 있는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경력사원을 뽑는데 평판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전 직장에 그 사람의 평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평판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판을 왜 물어봐? 아니면은 뭐 꼭 물어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70% 이상이 인사 담당자도 그렇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같이 일하려고 하는 그런 직원들도 평판 조회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70% 이상을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럼 평판 조회를 가지고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인간관계, 어떻게 관계를 했는지 그런 관계에 대한 비중이 네. 50% 60% 이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잘 생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경력사원으로 이직을 한다든지 할 때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관계가 중요한 거는 뭐 당연히 다 알겠습니다. 다 알죠. 예.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겠죠. 사실 관계의 키는 본인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나랑 관계를 맺고자 하는 상대 또는 타자에게 너무 바라지 마시고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하느냐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관계를 또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무조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사랑으로.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은 우리가 또 사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은 구체적으로 사랑을 관계 가운데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가 중요하거든요. 사랑한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빠르지 않고 천천히 좀 읽을게요. 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저는 사랑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딱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지? 라고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관계 가운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인가? 저는 여기 파랗게 글씨 써져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필요한 게 뭐다? 참는 거. 그리고 또 여기 파랗게 뭐 어떻게 돼 있죠? 참으며. 그 다음 밑에 뭐 있죠? 견딘다. 할렐루야. 얼마만큼 참아야 돼요? 오래. 뭘 참아야 돼요? 모든 것. 와. 뭘 어떻게 견뎌야 돼요? 모든 것. 답이 딱 나와 있어요. 말씀해 보면 뭐 우리가 질문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참아야 돼요? 그냥 오래 참어. 뭘 참아야 돼? 그냥 오래 참어. 모든 것을 참어. 그냥 모든 것을 견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중요하다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참으면 돼요.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참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주님도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해 엄청 참으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면서 우리도 참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겸손으로. 할렐루야. 이것도 말씀을 같이 볼게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인데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겸손이 뭐라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게 아니고 더 낮게 여긴다. 이거 보면 정의가 있어요. 제가 조그맣게 써놨는데 저만 컨닝하려고 써놨는데 낮게가 무슨 뜻이다? 보다 더 좋거나 앞서 있다. 나보다 남이 보다 더 좋고 나보다 더 앞서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관계를 하시면은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관계는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본능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딱 이렇게 판단해 봤을 때 나보다 좀 이렇게 더 낮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특히나 회사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또 나보다 경력이 짧거나 아니면 나보다 잘 모르는 것 같거나 할 때 내가 남보다 더 낮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저도 그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관계에 트러블들이 생겨요. 이야기할 때 트러블들이 생기고 또 뭔가 안 통해. 안 통해. 안 맞아. 막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거든. 근데 자꾸 나한테 잔소리를 하고 또 그렇다고 그러고 자꾸 뭔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상대방의 말이 귀에 들려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는다. 오래 참는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올해 우리 교회 주제도 그렇고 또 우리 수련회 주제도 그렇잖아요. 사랑과 겸손으로 제가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참는 거. 네 어떻게 참어? 오래 참어. 뭘 참어? 모든 것을 참어. 그리고 겸손. 겸손은 뭐예요? 남이 남보다 낫다. 지읒 아닙니다. 낫다 아니에요. 요거 아니고요. 더 훨씬 더 낫다. 더 좋다. 나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관계에 있어서 틀어질 일은 절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해와 인정을 기반으로 한 소통의 대화인데요. 교회도 그렇고 또 직장도 그렇고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저보다 더 뛰어난 분이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일으킨 정치권의 젊은 바람에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MZ세대 문화를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난 알아요. 입안이 흐르고 흐르면. 혹시 이 노래를 자연스럽게 따라 흥얼거린다면요. X세대 문화를 경험한 분이실 텐데 요즘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전반에서 MZ세대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대를 대표하는 말로는 베이비붐부터 X, Y, Z 등이 있는데요.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에서 63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이고요. X세대는 저지요. 1970년에서 80년 초반에 태어나 90년대 문화를 이끈 세대입니다. 당시 기성세대의 문화를 거부하고 나만의 개성과 문화를 중시하면서 신인류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Y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인데요. 2000년대의 성장기를 거치면서 밀레니얼 세대라고도 불리고요. 아날로그와 디지털 문화를 모두 경험하며 자라서 컴퓨터 환경에 익숙하고 디지털 기기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G세대는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사용한 세대죠. 텍스트보다 이미지와 동영상 콘텐츠를 선호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MZ세대가 나오는데요. MZ는 밀레니얼, 즉 Y세대와 G세대를 합친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2030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34%가량이 MZ세대라고 하네요. 디지털 환경에 능숙하고 소통에 빠른 것은 물론이고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두려움이 없다고 해요. 최근 소셜미디어 중심으로 빠르게 여론을 형성하면서 이제 정치권에서도요. MZ세대 마음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MZ세대는 미래보다는 현재 그리고 자신 앞에 놓인 공정체계에 관심이 많다고 하네요. 하지만 어떤 사회든 특정 세대만의 요구를 반영할 수는 없겠죠. 세대 갈등 없는 건강한 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MZ세대 화이팅! 네, 방금 이제 동영상을 보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해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방금 이제 세대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즘 그 가장 핫한 화두이기도 합니다. 세대 간의 어떤 차이들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 세대에 대한 차이가 예전보다도 더 훨씬 더 급격하고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회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안에서도 저도 MZ세대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완전히 그 개념이 달라요. 제가 갖고 있는 개념하고 또 MZ세대들이 갖고 있는 개념하고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이게 서로 충돌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 야, 이 친구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를 고민을 했는데 방금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한 세대만 가지고 그 세대 위주로만은 세상이 돌아갈 수는 없거든요. 모든 세대가 같이 이제 공존하는 세대가 올바른 세대 그 세상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여기 모여 계신 분들 중에 내가 MZ 세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계시네요. 네.
그리고 저처럼 X세대 70년대생 한번 손 할렐루야. 네. 또 그 위에 베이비붐 세대라고 여기서 표현하긴 했는데 그쪽 세대분 계신가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다양한 세대들이 이 같은 공간 안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세대 간의 차이가 있고 뿐만 아니고 그 안에서도 성별도 다르잖아요. 그죠? 네, 성별도 다르고 그다음에 자라온 환경도 다릅니다. 그리고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취향도 다 달라요. 이렇게 다른 것들은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거는 틀린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다를 뿐이지 그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이 세대가 틀린 거고 저 세대가 틀린 게 아니고 그냥 다를 뿐입니다. 그 다름을 인정을 해야 돼요. 아,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나랑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왜 다를까? 방금도 동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라온 세대가 달라요. 자라온 문화가 다르고 휴대폰에 익숙하고 또 SNS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소통하는 게 익숙한 친구들, 그렇게 자라온 사람들하고 그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소통하는 방법도 다르거든요. 그리고 저 때만 하더라도 막 그 월화수목 금금금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주 5일제를 한대. 야, 일요일날 회사를 안 가? 토요일날 회사를 안 간다고? 근데 그게 요즘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 40시간 다 채웠는데 오늘은 그냥 1분만 찍고 갈게요. 그냥 출근해서 도장만 찍고 가요. 뭐 일이 있건 없건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할 거 다 했거든. 40시간 일해야 되니까 40시간 채웠으니까 가겠다. 처음엔 도저히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왜?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 또는 부모님 아니면 상사 아니면 동료 아니면은 다를 수 있어요. 그거를 그냥 인정하는 게 관계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고 이해를 하면 대화할 때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도 다 하셨겠지만 청년부에서도 동일하게 이른양 찾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수련회도 청년부가 이번에 주관이 돼서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해야 되는 거죠. 회사 일도 해야 되고 그것만 해야 됩니까? 또 이른양도 찾아야 되고 또 수련회도 준비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봉사해야 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막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힘들었던 한 영혼이 지금 여기 없죠. 네. 없는데 저한테 그런 겁니다. 옆에 가지고 아 이거 또 뭐 또 바뀌었어. 이거 또 다시 조사해야 돼. 아우 이거 또 바뀌었어. 이거 또 다시 조사해야 돼. 아우 막 회사 일도 바쁜데 다음 주에 또 기도도 해야 된대. 아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아우 이걸 어떻게 다 해. 막 그러면서 제 옆에서 막 투덜투덜투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인정을 하고 소통을 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저도 막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야,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지 마라. 그렇게 고백하면 시험 들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말로 그렇게 하지 말고 야, 그렇게 하기 싫으면 그냥 하지 마. 막 이런 식으로 대화를 했어요. 듣는 상대방이 어떻겠습니까?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까 하고 제 옆에서 투덜투덜했는데 저는 그것도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팩트만 그냥 얘기를 해버렸죠. 그래서 대화할 때 이런 게 필요해요. 사실에 대한 인정.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 그렇구나. 힘들구나. 그렇구나. 네. 그랬구나.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못하고 네. 그래서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사실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한 사실을 인정해줘라. 그랬구나. 그
다음엔 감정에 대한 인정.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었구나. 힘들었어. 그래. 힘들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격려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거 제가 회색으로 써놔서 제가 실천하지 못해가지고, 예. 그래도 내가 그렇게 노력해주니까, 네가 그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너 때문에 야 그래도 이 일이 잘 되고 있다. 조금만 힘을 내자.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 나도 도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대화거든요. 쉽지는 않죠. 그래서 서두에 얘기한 오래 참음과 겸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대화에 있어서 인정의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소통의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각각이 하는 말과 입술의 모든 것들이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찬양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만큼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 있는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뒤에서 수닥수닥 하는데 써야 될까요? 부정적인 말과 불만과 불평과 비난과 무관심으로 이 거룩한 우리 입술을 사용할 건가요? 우리 입술을 긍정적이고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협력과 배려와 칭찬이 가득한 말을 하기에도 사실은 부족한 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아직 저 살 날 많이 남았지만 네. 부족한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말이면 남을 어떻게 하면 더 배려할 수 있을까? 더 인정해 줄 수 있을까? 더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더 배려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희망을 주고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소통이 잘 되는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긍정적이고 또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매력적인다. 네. 이게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네. 누구죠? 네, 모르시는 분들이 없네요. 어떠세요? 그 유재석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에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은 어때요? 지금 벌써 10년 이상 뭐 명불허전이죠. 이 사람을 지금 뛰어넘을 수 있는 MC가 있을까요? 또 개그맨이 있을까요? 제가 왜 이 사람의 사진을 놨냐면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나의 매력은 무엇인가? 내가 상대방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갈까? 또 어떻게 보여질까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요 유재석 씨 분, 네, 이분을 배치만킥 하려고 막 노력하고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뭐 때문에 저렇게 물론 방송에서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스캔들도 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을 좀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배울 만한 사람이 있거든요. 전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아, 저 사람을 봤을 때 표정이 따봉이야. 또 저 사람을 봤을 때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 또 저 사람을 봤을 때는 성격이 너무 좋아. 와, 저 사람을 봤을 때는 자세가 너무 좋아.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장 매력적인 나로 빨리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주변에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따라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매력적인 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또 나한테 꿈이 있나 소망이 있는가? 또 나에게 열정이 있는가? 또 내가 정말 날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가? 또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개발하고
그것을 세상에서나 또 주님 안에서 좀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않고 우리의 순수한 우리 영혼만 보시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세상은 외모만 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영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는 외모만 봐요. 어떤 사람이냐만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몇 개만 나와 있죠. 표정이 어떤지, 또 말투는 어떤지, 그리고 자세는 어떤지, 그리고 뭐 옷 입는 거나 이런 건 어떤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마음을 열고 미소로 다가가야 돼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기도하면서 성령을 모셨어요. 혼자서 막 수련회 때 기도하면서 성령을 모셨는데 그때 변화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한 1년 정도 성령 모시지 않고 신앙생활 했었는데 절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 이렇게 아버지라고 절대 부르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지금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라고 부르지 절대 부르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을 모시고 나서는 바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는 그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형제 자매로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전에 절대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아니 내 형제고 자매도 아닌데 어떻게 형제 자매로 불러? 절대 부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성령을 딱 모시고 나서는 형제 자매로 부를 수 있게 됐는데 그리고 그 영혼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 알고 싶고 또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되게 뭐라고 하죠? 그 소심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성적이고 막 얼굴에 여드름도 많고 막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얘기를 못했어요. 다가가질 못했어요 영혼들한테. 그래서 어떻게 다가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했더니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웃는 자에게는 침 못 뱉는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뭘 했냐면 웃는 연습을 했어요. 거울을 보고 어떻게 표정 짓는 게 부담스럽지 않고 거북스럽지 않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래서 웃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웃으면서 영혼들을 대했을 때 관계가 좀 쉽더라고요. 다가가기도 쉬워졌고 또 상대방도 부담스럽지 않게 저를 대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먼저 미소로 다가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얼굴 볼 때 할렐루야라는 말을 자주 해요. 그냥 보면 할렐루야, 인사 대신에도 할렐루야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기본적인 성향이 부끄러움이 많아서 먼저 다가가서 얘기하는 걸 잘 못해요, 사실 성향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처음에 어떤 말을 시작할까 되게 머쓱하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지혜를 한번 구해보세요. 제가 하는 방법처럼 해도 좋고요. 좀 웃는 연습을 하면서 웃으면서 영혼들에게 다가간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말들로 회사에서는 뭐 인사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다가가는데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화를 하려면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어떤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나름 아는 게 많아야 아주 깊진 않더라도 얕게라도 공부를 해놔야 대화할 때 대화의 소재가 끊기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 뭐 관심들 많잖아요. 재테크 관련돼가지고 네. 부동산 얘기하면 아주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 엄청 좋아합니다. 직장에서 어딜 샀더니 뭐 저랬더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나름 공부하면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또 주변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를 잘 파악을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럼 물어봅니다. 아, 한수석, 서울에 내가 집을 하나 사고 싶은데 어디에 사야 될까? 그럼 저는 어디를 얘기할까요? 신도림을 얘기합니다. 네, 신도림에 저기 뒤에 보면 우리 교회 앞에 있죠. 293번지라고, 293이라고 있고 그 옆에 이제 미성아파트도 있는데 거길 살아. 거기 가면 좋다. 왜 제가 신도림을 권하겠습니까? 이사만 와봐라 그냥. 그래서 신도림을 권, 실제로 그래서 몇 명이 샀어요. 그래서 이사를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예, 오면 네,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고 일부러 그렇게 또 그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눈치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다 보면 아 이게 내가 더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야 되는지 뭐 이런 타이밍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눈치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내가 관계 맺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사나 또 변화나 고민거리나 아니면은 경조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서 그걸 통해서 또 대화의 소재로 삼을 수도 있고 아, 저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또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온라인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구독, 친구 팔로우도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톡방에 질문이 올라왔을 때 1번으로 대답해 주시고 끝까지 얘기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자주 방문해 주는 그런 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인스타나 아니면 블로그 활동을 하는 게 또 그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의 대상자로 삼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또 어떤 걸 좋아하지? 라는 것들을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댓글도 달아주고 또 이야기할 때 그걸 갖고 소재로 이야기 소재를 삼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잠깐 뭐 이 얘기를 할까 말까도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경계해야 될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요즘 조금 더 이슈가 됐죠. 그 소시오패스라고 해가지고 빌런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국민의 100명 중에 4명, 4%가 소시오패스 기질이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런 부류의 사람이다라고 하면 일단 경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잘 나와 있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예. 자신의 성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나 동료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집단의 위험도 불사합니다. 잘못이 드러나면 동정심이 호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정하게 지칭은 하진 않겠지만은 예,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긴 있습니다. 3번을 보면 아시겠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집단의 위험도 불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시오패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막 범죄자처럼 그런 사람들이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훨씬 더 지능적이고 똑똑하고 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 정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예수를 닮아 행복한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각각의 성격 있잖아요. 성향, 또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원래 외향적이야. 나는 원래 내향적이야. 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는 그런 옛사람은 다 장사 지내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관계든 교회 안에서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는 빚어져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되게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인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 않나? 또 성가대에서 찬양도 하고 있죠. 예, 원래 제 성향은 그런 성향이 아니에요. 그리고 찬양할 때 엄청 떨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겠지만은 아시나요? 예, 엄청 떨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떨고 있고. 하지만 나의 어떤 그 원래의 성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사 지내고 이제 예수를 닮아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성향이 무엇인가? 주님의 성향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나타내야 돼요. 그것이 예수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맺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잘 맺었어요. 이제 잘 맺으면은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잘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직장 안에서 잘 증거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직장 안에서 예수를 잘 증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예수 믿는 티를 확실하게 내줘야 됩니다. 여기 사진 보이시죠? 이게 어떤 사진으로 보이세요? 회식 자리죠? 회식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티를 처음서부터 팍팍 내줘야 돼요. 나 교회 다녀서 술 안 마시는데요. 뭐 교회 다녀서 뭐 하는데요. 회식 자리에서 기도하고 막 식기도 길게 하고 막. 처음에 이렇게 해줘야 다음부터 편해요. 아,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지. 아,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네. 그런데 그냥 우물쭈물 어떻게 이 시간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티를 팍팍 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아주 간절하지 않습니까? 식기도 하는 건데 가능하면 식기도를 좀 길게 하세요. 티나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처음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티만 좀 확실하게 내주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길게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어느 곳에든 가든지 간에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티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가끔 사용하세요. 아, 나는 주일에 말이지 교회를 가야 돼가지고 또 할렐루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언제든 사용하세요. 아, 그러면은 뭐지?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근데 아, 좀 다르네. 뭔가 좀 다르네. 요런 포인트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예수 믿는 티를 냈으니까 어때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야 되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세상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편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했잖아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겸손했어요. 주의 말씀을 실천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야 돼요. 형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통해 살려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각의 삶에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또 그 모든 행사가 형통케 해주십니다. 전제는 뭐라고요? 율법을 즐거워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변화시켜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에요.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드러내시고 나타내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숨지 마시고 더 드러내시고 또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예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들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또 이왕이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아, 저 사람하고 일하면 전화하는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 뭔가 전화하면 다 이 사람한테 전화하면 뭔가 도와줄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데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직장 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형통함도 보였고 함께 이제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주변의 직장 동료들이라든지 또 상사라든지 또 후배들한테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관심이 있어야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될지가 보이게 되고 관심이 있어야 그 사람의 내면이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온전한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영혼으로 보고 영혼으로 생각하고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쌓여서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정말 신도림으로 이사 왔을 때 내가 가자 라고 했을 때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영혼으로 두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관계가 끊어졌을지라도 향후에 보면 어우 신앙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영혼으로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영혼을 살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관계를 온전하게 잘 맺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 또 관계 맺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궁서체로 썼어요. 궁서체로. 제가 다른 것과 다르게 글씨체를 바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데요. 다 같이 한번 어떻게 잘 보이시나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겸손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 또한 사랑하며 겸손하며 이해함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 만남을 만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행복한 성낙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네, 이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아시겠죠?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아야 된다. 네, 겸손은 뭐라고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천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실천해주면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오래 참아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해지고 낮게 여기고 그러면은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를 다 낮게 여기고 다 서로를 이해해주고 참아주는데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 또
직장에선 조금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예,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모든 오늘 강의를 들으신 모든 분이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또 행복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해지고 또 세상에서도 온전한 관계를 맺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질문이 있을까 싶긴 한데요. 네, 혹시라도 오늘 강의와 관련돼서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네, 오늘 뭐 강의와 관련된 주제도 괜찮고요. 뭐 그렇지 않은 주제도 괜찮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 없으시면 네, 일단은 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라도 네. 할렐루야. 네, 워낙 네, 퍼펙트한 강의였나 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강의를 마치기 전에요.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인데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길 원합니다. 찬양으로 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또 그 사랑이 열매 맺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람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